하는 거 진짜 정신 있는 거예요? 아, 교수님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아, 저기 어떡하지? 가만. 아이고. 가만 있어 봐. 누구야 이게 못 보는 얼굴인데? 아이고. 아, 저는요. 여기 저기 지은이네 집에 놀러 온 사람인데요. 지은이네? 아니, 그럼 지은이 신랑감이야? 예? 아, 예. 아,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. 아마도 미래에는 신랑감이 되지 않을까. 예, 맞습니다. 그래요? 아따, 가봐. 아따, 얼굴이 아주 환하게 생겼구만. 예, 감사합니다. 귀여운 거 이거. 재밌게 놀다 가시자. 예. 아이고, 가자고. 수고하세요. 우와, 내 얼굴이 좀 환하긴 하지. 그쪽 사투리가 아닌데. 그쪽이 아니야. 어, 휘자, 뭐해? 어? 너네 어디 가냐? 어? 아, 우리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데이트 좀 하려고. 바닷가? 뭐. 그래. 됐어, 들어가. 가자. 안녕. 갈게. 무슨 신혼여행 왔어? 아유. 아, 예, 주세요, 그럼. 고맙습니다. 예, 누르면 되죠? 예. 자, 찍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네. 잠깐만요. 아이, 두 분이요. 귀엽게 찍으려면 다정하게 찍으셔야죠. 이렇게요. 이렇게, 예. 잘하만. 눈꼴 신어끼로. 그냥 찍어보자. 아이, 저기 그러지 마시고요. 남자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안아주세요, 이렇게. 아이고, 얼굴도 나의 생기가 저래 모두까지 있을까네. 저 여자친구 가시나는 훨씬 좋겠다마. 뭐라고? 니 뭐라 캐노 지금? 와, 목청을 높이고 그랬었노? 내가 뭐 틀린 말했나? 참말로 저 처녀는 앙증맞기라도 하지. 이건 하는데 나무 토막 같은 게. 뭣이라? 나무 토막? 그래. 야! 이 문질 가시나 미친나? 어디다 소리를 빽빽 질렀었노? 어이? 엄마야, 내 니끌이 안 봤는데 내 무심한 니하고로 도저히 못 산다, 이 무심하야! 야, 이 까슬아야, 어디 가노? 야, 거기 안쓰라! 화야! 이 양반들이 말이야, 사진 찍어달라 하면 사진 안 찍어줄 끼지. 와, 남 신혼부부 싸움 붙이라, 싸움 붙이게. 확 때려필라마. 너무 맛있다. 수박이 어쩜 이렇게 잘 익었어요. 혜영씨 네. 많이 먹어요. 네. 이렇게 둘이 앉으시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. 언니, 아니,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혜영아 난처하잖아. 아, 괜찮아, 이 선배. 뭐. 아니, 근데 이 교수는 결혼 안 할 거요? 해야죠. 아, 근데 혜영 씨도 미혼이잖아요. 그러면은 신혼여행 올 때 결혼해갖고 일로 내려와요. 내가 가이드 해줄게. 어머, 언니는. 아니, 나는 언니 때문에 맨날 제주도 오는데 무슨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와. 맞아. 이 선배 여기 자주 오는데 뭐하려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와. 어, 강원도 같은데 가, 강원도. 응? 강원도로 갈까? 응. 이 선배 강원도로 가고 난 결혼하면 제주도로 꼭 와야지. 아, 난 제주도 너무 좋아. 아유, 강원도 가. 난 제주도 좋다. 아, 좋다. 야, 뭐? 야, 지은아! 벌써 왔구나. 야, 잘 됐다. 우리 지금 수영 가는데 같이 수영하러 가자. 아, 그래. 오빠, 어? 동네 사람들한테 오빠 뭐라 그랬어? 뭐? 아니, 오빠가 내 신랑감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고 다녔다면서. 뭐? 뭐? 아니, 그냥, 나는 그냥. 아, 나 어떡해.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대고 다녀. 아, 진짜. 야, 지은아. 지은아. 얼굴 숙이기다. 아니야. 그럼 왜 그랬어? 야, 휘재야. 휘재 형. 휘재. 아유, 진짜 휘재 자식 진짜 불쌍하네. 아, 제주도 와가지고 지은이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더니. 이거 뭐냐, 이게? 아, 우리가